간밤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네, 전날에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고용 쪽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이 발표된 만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달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치보다도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안에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안에서의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냉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ADP 고용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ADP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15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6월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뚜렷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했던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16만 개보다도 적은 수치를 보였고요. ADP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의 고용만 추적하기 때문에 미 노동부가 며칠 이후 발표하는 공식 일자리 추정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들의 수가 전주보다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됐는데요. 23만 8천 명을 돌파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학교들이 지난주에 학기 말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수당 신청 급증인지 혹은 해고 증가의 징후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단 실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고용시장 정말로 냉각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시그널들 계속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도 5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확인을 했었죠. 지금까지의 수출 거의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는 모습을 한국은 보여줬는데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의 폭이 커지는 모습을 다시금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수입과 수출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미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특히 산업용품이나 연료유 그리고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0.7% 줄어든 2,61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도 소비재나 자동차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보다는 적은 0.3%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데 3,367억 달러로 적자폭은 확대가 됐습니다. 앞서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절 조정치로 763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적은 규모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이 2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 예측치에 따르면 이 같은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고용도 냉각 신호를 보내오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되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단의 소식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6%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번 한 주 동안 주가는 무려 23%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놓고 월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테슬라가 긍정적인 인도량 공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는 줄어든 수치였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투자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4월 최저치 대비해서도 이미 7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월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인 $275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또 25년까지는 4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환점에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차량 가격 인하와 또 중국 수요 안정화가 이어진다면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생산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향후 몇 분기 동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아이브스 분석가는 전망했습니다. 그런 한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 5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요. 이는 약 1,305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번 매도를 테슬라가 강력한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돌아서자 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할지 계속 분위기 지켜보시죠.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데이 행사를 앞두고 일단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오픈 AI 이사회에 참관 자격이 있는 옵저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오픈 AI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자리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 간의 AI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오픈 AI는 애플의 마케팅 총괄인 필립 실러를 연말부터 이 오픈 AI 이사회 옵서버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고요. 실러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서 제공하는 AI 인텔리전스 기능에 챗GPT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번 옵서버 초청은 해당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옵서버 역할은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사 권한이 주어지진 않지만요. 이 회사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수십 년간 라이벌이자 파트너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이사회 회의에 함께 참석하게 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그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참석이 반갑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모두 옵저버로 부른 오픈 AI를 놓고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이 두 테크 회사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사의 유리한 위치를 모두 얻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 애플은 오픈 AI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되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최근에 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말 이사회를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질지 이 부분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는 잠깐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2%가 넘는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만 9천 달러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는 여러 가지 매도 주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집단은 채굴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이 4월 달에 반감기를 겪으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량이 월등히 내려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비트코인의 카피출레이션, 공포에 매도한다라는 의미인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이 채굴자들 안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매도량은 FTX 붕괴 당시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 안에서 가장 크게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트코인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채굴자 집단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앞으로 매도 물량이 더 증가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